실수했어. 방금 실수한 게 쓸데없는 걸 부수면 안 돼 지금. 다시 해볼까? 저걸 빨리 부수면 아 아니다 아니다 그냥 타지 말자. 안 타는 게 빠른 것 같아. 한 번에 안 죽었네. 아 뭐야 살짝 시간 몇 초 자꾸 끌리네. 여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끌린다 시간. 저거 안 죽었네.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. 자꾸 시간이 좀 몇 초씩 끌리네. 처음 하는 거 치고는 괜찮지. 어서오세요 실버님.
쟤는 뭐야? 아 이 새끼 시간 끄네. 죽어라. 여기서 좀 시간 좀 끌렸네. 저 녀석 이상한 짓 되겠다. 빨리 맞아라. 시간 끄네 이 녀석. 여기는 빨리 지나가려면 이걸 만들고 가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아니면 빨리 못 지나가거든. 여기도 좀 시간 끌렸네. 아 이게 한두 마리씩 자꾸 이러네. 자꾸 시간 끈다 이런 식으로. 아이 스트레스. 손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아이 귀찮아 그냥 빨리 죽여야지. 빨리 제거해. 괜찮네. 아 실수했다. 실수했네 이거. 아 여기서 시간 많이 끌렸다.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빨리 가는 거 있었는데 내가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어. 원래 여기서 점수 먹다 보니까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네. 기록 제대로 안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다.
어차피 이거 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. 이 녀석 보소. 아 이거 안 되겠네. 시간 끌리네. 좀 벽으로 밀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잡아야겠다. 이거 시간 끌리네.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으면 됐는데 오히려 잔실수가 많네. 잔실수가 너무 많아. 다듬으면 시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뭐야 이거. 어? 왜 이래 이거?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사람을. 대박이네.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오랜만이에요. 야, 이거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부서지냐? 기분 나쁘게. 폭탄 잘 떨고 해야 되는데. 어, 이래 되면 안 되는데?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이러면? 밑에서 하자. 어쩔 수 없다. 원래 이거 편안하게 내려서 하면 되는데 못했어. 아니 이 게임은 키키키읔.
어서 오세요. 팔이 조금 더 찌신 것 같네요. 1등이 얼만데? 글쎄 기억이 안 난다. 근데 1등은 이것만 한 사람이라 내가 못 이기긴 해. 나는 애초에 이걸 스피드런을 처음 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기록만 세우고 안 할 것 같은데 나는. 혹시 감스트님 방송에서 팬부하신다면 스피드런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? 조용히 해 그거. 모르지 나야 어떻게 할지. 조용히 해 그런 거. 그런 거 얘기하지 마. 좀 영상 올리고. 아직 간다고 확정난 것도 아니잖아. 날짜가 정해져야 가는 거지. 오락실보다 문방구나 슈퍼마켓에서 많이 봤네요. 호하 아다.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이거. 아니 이 녀석 뭐야. 겁나 안 맞네. 피안의 키트. 꼭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피하더라. 더러운 게임이다. 왜 안 내려오냐. 내려올 생각이 없네 이 녀석. 시간을 끄네. 잘 끄네 시간. 뭐 됐어? 밤낮 못 바꿨더니 지금 뒤지겠네요. 요번 주 주간 출근인데 큰일 났네. 피하는 애들보다 폭탄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. 집에 가면 잠자서 또 꼬일 테니 피방 가서 엘든링 해야겠군. 와 뭐야? 갑옷 주나? 안 줄 것 같긴 한데 이거. 안 주네. 그냥 가자. 너무하네 이거. 아니 저걸 먹었는데 터졌네. 이건 좀 재수가 없다고밖에 할 수가 없네. 뒤요. 뒤돌아봤을 때 그래야 돼. 저 도망가는 거 싫어하냐? 이건 이거 부수고 해야 돼.
아니 스피드런이라는데 오히려 점프작 하는 것보다 느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. 좆됐네. 큰일 날 뻔했다. 방금 실수했어요. 난리 날 뻔했네. 대참사 날 뻔했네. 방금 전에 처음엔 쉬운 줄 알고 도전했다 탈탈 털린 건 끔. 이거? 아니야 이 게임 쉬워요. 쉬워? 저 안 오나? 안 오네? 에라이 씨. 그럼 들어가잖아요. 밀프. 아니 아 미치겠네. 아 됐다. 이런 게 숙덕이면은 시간 잡아먹고. 결국 점수를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점수작함은 이상하게 꼬여 애들 빨리 죽어서 강제 진행해서 점수작을 못한 PPQ. 아니 근데 이게 오히려 점수작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? 어서오세요. 전 이런 류는 잘못해요.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게 평상시에 점수작을 겁나 하니까 점수작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꼬인다. 점수작을 안 하니까 속도가 점수작이랑 비슷해 지금. 오이씨 뭐야 이거 깜짝이야. 아니 점수작이랑 속도가 비슷한데요? 님들? 점수작이 아닌 거랑 점수작이랑 속도가 비슷한데? 끔찍하네. 별반 차이가 없어. 뭐야 이거. 시간 없어. 모르겠어요. 좀 느린 것 같은데? 오히려 평상시 점수작 하는 기록보다 느린 것 같은데? 시간을 많이 잡아먹혀가지고. 아 몇몇 개를 1번으로 스킵을 안 해서 그런 건가? 화면 킥킥이야. 역시 점수작 하는 놈은 점수작을 해야지. 끝까지 봐야 할군요. 사진 안 나오게 하면 좀 빨리 스킵 될 것 같은데 점수 한 5초 정도 줄일 걸? 한 30초는 줄였겠다 지금. 사진 스킵하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. 여기도 꼬이면 더 걸리잖아. 안 꼬이지 않을까요? 아직 대가리 안 벗네. 벗어. 들고 와. 머리 내놔. 어? 왜 죽었냐? 보였네. 실수했어. 죽을 게 아닌데 죽어. 이런 실수를 저지르네. 어쩔 수 없나?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래. 이게 늘 하던 대로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죽네요. 어쩔 수가 없네. 이응이응. 그치. 내가 하던 짓은 스피드런이랑 그동안 좀 관계가 없는 짓을.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가 봐.
봉이님 반갑습니다. 신영님, 문행면님 안녕하세요. 크게 웃는 눈웃음 얼굴. 26분 13초. 노다이는 실패. 상자이 선단 쇼션상도 무슨 증가이 레이지 좌우 조치. 피드런 잘 봤습니다. 7번님, 푸티님 안녕하세요. 크게 웃는 눈웃음 얼굴. 올려도 되겠다. 안녕하세요. 삼전이나 스노우브라더스도 쓸어나실 건가요? 모르겠어, 그거 쓸어내도 뭐. 삼전은 이응